홈쇼핑에서 이렇게 파는 거. 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쨌든 좋아. 나를 좀 사다 달라고. 안녕하세요. 네. 내일 모레, 아, 내일 추석이, 모레가 추석이야. 나 새로 가는지도 모르겠다. 내일이 30, 연휴 시작이에요. 네. 네. 모레가 추석이에요? 예, 예. 모레가. 예, 예. 나 병원에서 어제 퇴원했거든. 왜 저번에도 그런 영상 봤는데. 그때 영상 올려놓고 이번에는 항상 병원만 다닌다 그럴까봐 영상은 안 올렸어. 그래서 큰 동생이 지금 바닥이고, 한 그 병원에서 지금 들어간 지 한 일주일 만에 한 5kg가 쭉 빠져버린 거야. 지금 얼굴은 부었는데 이 배는 쭉 빠졌어. 아니, 근데 화면이 진짜 크게 나오시네. 아, 안 그래요? 실제로 보니까? 네, 화면이. 화면은 되게 크게 나오거든요. 지금도 되게 힘들어가지고 크게 나올 거예요, 아마. 아, 근데 실물은 안 그러세요. 그래요? 예. 온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네. 그래, 좀 봅시다. 힘들어서 어쩌신데요? 그래, 오늘 많이 힘들 것 같아. 아이고. 눈도 안, 내가 그 앞전에 노트북을 봤을 때 내가 왜 눈을 이렇게 못 뜨지? 그런데 그때도 너무 힘이 없다가 조금 힘이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조금 올랐을 때 눈을 뜨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기복이 심하잖아. 이제 다시 처졌다 빠져버렸다, 처졌다 빠져버렸다, 처졌다 빠져버렸다, 막 이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연말 점을 봐야지. 자식들은 전부, 자식들 때문에 점을 보러 왔어요. 그리고 또 엄마 때문에 점을 보러 왔어요. 네. 사는 게 너무 답답해서. 사는 게 답답한 것은 언니가 원래 너무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아, 성격은 급해. 그리고 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제가요? 언니도 모르게 뭐 무식정에. 아. 한 번만 내가 물어볼게. 내가 언니한테 지금 보이는 것만 말을 할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고 오늘 우리 네. 굳게 작게 봅시다. 네. 뭐 막 말 많이 한다고 좀 잘 보는 거 아니고 예, 예. 작게 한다고 좀 잘 뭐 못 보는 건 아니잖아. 예, 요즘에 내가 패턴이 바뀌었어. 예. 응? 막 그 막 그 막 예, 어떻게 예, 말할까 예. 진땀이 선생님 영상 다 봐가지고 알아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언니가 지금 지쳐 있는 상태야. 네. 지금 언니를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아. 지금 쉬어본 적이 없어. 예. 언니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해서 쉬어본 적이 없이 보여 나한테. 맞아요. 한 번도. 맞아요. 그리고 한번 물어볼게. 이혼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보여. 맞아요. 16년 됐어요.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야, 몰라요. 나 입에서 나온 대로 이야기를 한 거야. 네,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쵸? 네네네. 16년 전 그런 무렵이 되지만 결혼해서 행복한 적도 없었고 네. 또 이혼해서 행복한 적도 없었어. 맞아요. 응? 결혼해서도 언니가 가장이었고 네. 이혼해서도 언니가 가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 이혼해서 신랑이 결혼을 할 때도 신랑이 돈을 안 버텨줬는데 이혼했다고 돈 보태주겠어? 아, 그러진 않았어요. 응? 언니 혼자니까는 너무 버거운 삶을 산 거야. 버거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 내가 오늘 위로를 좀 해줄게요. 버거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언니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고 네 지금 여기가 터질 것처럼 답답하고 네 답답해요. 어딜 뛰쳐나가고 싶은데 내가 나갈 데는 없어요. 맞아요. 솔직히 네. 바다를 가야 되나? 근데 갈 바다가 없어. 맞아요. 강을 가야 되나? 갈 강이 없어. 맞아요. 산으로 가야 되나? 갈 산이 없어. 맞아요. 그 뜻은 누가 나를 한자락에 위로해줄 사람이 없단 말을 하는 거고 맞아요. 나의 마음을 두둑 이렇게 해서 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다. 너 여기까지 해서 고생했다. 맞아요. 자식이라도 예를 들어서 엄마 고생 많이 했어. 우리들 키우느라고 엄마 고생 많이 했어. 그런 자식도 솔직히 없어졌어 이제. 맞아요. 어? 나한테 보이는 다 그래. 없어졌어.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한쪽에는 열이 나면서 텅텅 비는 가슴일 거야.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가슴. 텅텅 비었을 거야. 누구하고 이야기는 하대. 맞아요. 누구랑 이야 사람들하고 이야기는 하대. 아마 무슨 이야기를 나도 하는지를 모르고 이야기를 할 거야. 맞아요. 사는 게. 응. 어떻게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빈 수레라든지 네. 빈 수레 바퀴 이렇게 가듯이 엄마 인생이 그렇게 가고 있어.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싫어라 지금 엄마가. 네. 이것도 꼴보기 싫어라. 네. 이것도 꼴보기 싫어라. 맞아요. 이것도 꼴보기 싫어. 엄마 지금 눈에 들어온 거 아무것도 없어. 왜? 맞아요. 내가 너무 젊었을 때 고생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보상받을 때가 됐거든. 만약에 맞아요. 자식이면 자식한테 예. 아니면 주위 사람한테 내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 나를 좀 알아다오. 언니 네. 엄마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야. 그런 마음이야. 근데 엄마는 보상받을 때가 그래서 이렇게 힘드나? 맞아. 내가 지금 엄마 언니 속내를 읽어서 오늘 일을 해주고 보낸다 그랬잖아. 아, 그래요? 어.
언니도 모르는 언니 속내를 내가 읽어서 오늘 내가 언니를 위로를 해서 보내겠습니다. 나 지금 목소리를 다 지금 최대한 높이 쓰는 거예요. 아유, 감사해요. 응? 그렇게 아까 제가 결혼한 지가, 이혼한 지가 16년이 됐냐. 근데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네. 속세긴 애가 둘째하고, 애기 셋입니까? 네네, 네, 맞아요. 세개, 셋이에요? 네, 네. 둘째하고 막내가 이렇게 속을 새깁니까? 네. 어? 둘째는 이상하게 머리가 긴 것은 여자라는 뜻이고. 네네, 네, 여자, 다 여자예요. 다 여자예요? 네네. 네. 근데 왜 막내는 남자같이 보이죠, 나는? 하는 짓이 그래요. 아, 그랬어요? 네. 난 남자, 뭐, 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하는 짓이 그래? 그래요. 어. 기계 막 그런 거. 막 남자같이 보이어. 네, 조립 잘하고. 어. 그래서 얘는 남잔가? 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자가 되려다가 그래. 남자가 되려다 여자가 됐는지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얘는 성향 자체가 남잔데 예 하는 짓도 그래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지 얘는 엄마가 잘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얘는 남자를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데 진짜요? 지금 얘는 나한테 남자로 보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성향 자체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어디 가서 오래 직장을 많이 다닌다 얘기가 네. 얘기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공부권은 안 나와요 저한테 네 지금 22인데 응, 공부권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직장이겠지 직장만 네, 나오겠죠 네. 근데 직장을 다녀도 얘가 오래 다니지를 못한다고 예, 네, 네. 진드건이 못 다녀 그리고 얘가 역마살 끼는 것처럼 맞아요 혼자 궁시렁궁시렁 지가 그냥 직장은 멀쩡한데 지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워버리는 거야 예, 네, 오래 못 다녀요 얘는 좀 심각하네 어쩐데 애 좀 심각하네. 응? 나 이런 데 이야기하지 말고. 근데 이따 이야기해줄게요. 그리고 이 아는 좀 심각해요. 사고 방식도 그렇고, 사고 방식도 그렇고 말을 하자면 이 아이도 엄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자락에. 이 아이도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엄마라고 기대 엄마라고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그 아이가 너무나 멀리 가버렸어. 엄마를 찾았을 때는 내 엄마는 우리를 안아줄 시간이 없었고 내 엄마는 일을 했어야 되니까 너무 애로웠던 것도 있어 이 아이가 너무 애로운 것도 있고 위에서 좀 챙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위에서 그다 챙겨주긴 챙겨줬지만 지 성격 된도록 챙겨주지는 못했단 말을 하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성격이 돌변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무조건 우리가 점을 보다가 초상타랑 뭐 신타랑만 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그치? 오늘은 내가 엄청 위로를 해주겠다고 그랬잖아 점을 네. 보면서 그냥 언니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은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나는 무당이지만 심리 마음을 읽어서 뭐 맨날 전부 다 초상타랑하고 신타랑하면 세상 각박해서 어떻게 살겠어 안 네. 그래? 네 응? 근데 둘째가 많이 위험한 건 사실이야 마음 잡을 데가 없어. 쌩해. 둘째가요? 아니, 첫째가. 아니. 막내가. 아, 이게 세 명이에요? 네. 나도 지금 헷갈려. 셋이에요, 막내가. 막 하나, 둘, 막 셋 나오니까. 네네. 셋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내가 어따 마음을 잡을 데가 없어. 중심 잡을 데가 없어. 이 아이도. 맞아요. 그런 거. 친구를 사귀려고 마음 먹으면 그 친구가 오래 붙어있는 성격, 친구들이 오래 이 아이를 좋아하는 성격이 못된지라 항상 상처는 이 아이가 받는다고. 네. 엄마처럼. 그니까 이 아이가 자꾸 마음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고 그것은 엄마가 풀어줘야 되고 언니가 풀어줘야 돼 아니 엄마 언니가 풀어줘야 되고 지가 스스로 깨어나야 돼 어. 어? 근데 그 깨어난 게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 네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둘째는요? 결혼은 들어왔네 진짜요? 예. 둘째 결혼은 들어왔는데 결혼한단 말 안 해요 혹시?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없는 애 어딨어 여자 몇 선생님 그게 아니라 둘째가 여적지 네 혼자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나이 될 때까지 애인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남편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서로 의지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남자가 생겼어요 근데 그 남자애가 그 동네에서 같이 큰 그 남자애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근데 어떻게 하지? 지금 둘이 죽고 좋아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 어떡하지 둘이 그래서... 좋아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막 둘째가 막 예를 들어서 막 나이가 서른 넘게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근다고서 뭐 스물 초반까지 보이지 않아요 네 중반 어? 넘었어요 네 그 정도 보여요 네 근데 일단은 그 둘째는 지금 말을 하자면 세상에서 그러니까 내 집에서 탈피한 기분
아, 이해해요. 내 집에서 탈피한 기분. 맞아요. 응? 하는 행동도 그래요. 네, 내 집에 숨 막힌 내 집에서 네. 탈피한 기분이라고. 탈피한 기분이라 아마 얘는 뭐 말리기는 힘들 거예요. 응? 엄마가 반대하면 할수록 이 아이는 더 빠져들어갈 테니까 그냥 지켜.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죠. 마음 내려놓으시라고. 속 답답한 거야. 지금 엄마는 누구한테 위로를 다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 보상을 다 뺏긴 거랑 마찬가지거든. 맞아요. 그러고 나서 더 제가 세상 사는 게 더 뭐라 그래야 될까? 휑하다 그래야 될까? 그치. 아까 그 말이 그 말인 거야. 네. 그러니까 마음 원래 오늘 이 마음이 위로를 하겠습니다고 점을 받잖아. 네. 그치? 네. 근데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네. 공유하다 그랬잖아. 아까 네. 내가. 너무 공유하고. 걔가 남자친구 사귀고 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니면 그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니, 언니는 남자친구를 사귀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솔직히 다른 사람이어도 그랬을 거야. 어, 다른 사람도. 왜? 내 남편하고 내가 16년 전에 이혼했냐고 물어봤잖아. 네. 근데 그때까지는 언니는 진짜 열심히 달려왔거든. 네. 자식들만 보고 살았거든. 네. 내 몸을 희생하고 살았거든. 어? 내 몸은 엉망진창이 된지도 모르게 살았거든. 맞아요. 근데 이제는 내 자식들한테 보상받고 내 마음이 이제 털어놓은 내 애인이었단 말이야. 말할 때 맞아요. 제가. 예. 애인인데 그 애인이 다른 사람 바람이 났다는 거야. 어? 맞아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다른 사람 바람이 나니까 이 엄마 머리는 혼자 마음은 저기가 있고 머리는 저기가 있어. 맞아요. 어?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아. 근데 그게 내 멋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오늘 엄마 마음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잖아. 네. 내가 오늘은 점을 보면서 이것도 저 어떻게 점이지? 어떻게 점을 안 보면서 이게 이런 마음을 탈 수가 있어. 그치. 나는 내가 그 마음을 타는 게 내가 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점을 보면서 타는 거더라고. 아. 나도 착각을 많이 한 거야. 나도 너무 아프다 보니까 착각을 많이 했는데 둘째 내비두세요. 내비두세요. 왜냐면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숨 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네, 맞아요. 엄마가 친정에서 솔직히 엄마가 호강하고 살았어요. 엄마 호강 안 하고 살았어요. 네. 지긋지긋하게 살았어요. 네, 맞아요. 지긋지긋하고 살았고 시집이라고 단어도 지긋지긋해요. 맞아요. 세상 진짜 어쩔 때는 자식이 없고 그냥 내가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못 죽는다 그러지. 맞아요, 맞아요. 용기가 없어서 못 죽는 사람이 당신이야. 맞아요. 응? 근데 지금은 이사도 말하자면 이사도 가고 싶고, 네네네, 이사도 맞아요. 가고 싶고, 직장도 옮기고 싶고, 맞아요. 지금 막 나한테 그냥 어느 뭐 하나 있어도 아까 내가 했잖아 바다를 가고 싶고, 네. 그게 그 말을 내가 표현한 거야. 산을 가고 싶고, 맞아요. 강을 가고 싶다. 그러나 지금 언니한테 마음은 그렇게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마음은 내가 다 가고 싶어. 네. 근데 실적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예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언니가 여기서 놓여줘서 언니가 오늘 이사 운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언니가 뭐 직장 뭐 이동수가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 그 둘째가 뭐 남자랑 헤어진다. 네.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 막내가 그 속세계 나가 남자처럼 보인다. 여자한테 남자처럼 보인다 했죠. 네. 얘도 마음 잡기는 아직은 힘들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엄마 이제 엄마가 폭발이 돼버린 거야. 엄마가 말을 하자면. 그냥 앞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 모든 사람들인데 다 귀찮아져 버렸어. 솔직히 예. 말했어. 예. 직장 가면 직장 있는 사람도 귀찮아라. 예. 나 누가 나한테 말 시키는 것도 귀찮아. 솔직히 말해. 귀찮아요. 예. 나한테 뭐 무슨 소리 하면 짜증나.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옛날에는 받아줬어. 맞아요. 근데 지금 받아주기 싫어. 예. 왜 너네들 나 힘들 때 받아준 적 있니? 없었잖아. 예. 그러면서 왜 나 힘들 때 너네들 아니 나 힘들 때는 안 받아주고 너네들 힘들 때 나한테 받아달라 그래? 난 너네들 좋은 거 아니야. 참 언니가 참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나 봐. 그 직원 대접을 못 받고 종 대접을 받았나 보네. 아니요. 제가 일부러 알아서 힘드니까 태권도 학원이 좀 힘들거든요. 태권도예요? 네. 그래서 청소 같은 건 하라는 소리 안 하는데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본인이 성과를 주게나 스스로 해놔가지고 왜 스트레스를 혼자 받고 있어? 근데 진짜로 그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면은 여기서 나를 알아달라고 하지 마. 미아리 치지 마. 지금 미아리를 치고 있잖아, 언니가. 어? 나를 좀 알아달라.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난 하는데, 왜 지금 머리는 폭발적에, 왜 여기서 지금 폭탄이라고 하지? 폭탄이 지금 일로 떨어질지, 절로 떨어질지, 일로 떨어질지 모르겠고, 가슴에 있는 폭탄도 막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고, 언니가 지금 다 그 마음이야. 맞아요. 응? 그래서 마음 중심을 지금 못 잡고 있다, 이 말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응? 맞아요. 내 집 들어가서 내 자식들 봐야지. 그게 아니야. 네. 지금은 만사가 다 귀찮아. 네, 귀찮아. 만사가 귀찮아. 내 몸 하나 건네는 것도 귀찮을 거야. 네. 그쵸? 네. 어? 그렇지만, 나이는 몇 살인지 몰라나. 내가 좀 피려면, 네. 앞으로 3년은 좀 더 기다려줘야 돼요. 3년 있으면 그래도 내가 이 마음이 깊이 상처로 안 가기를 바라고 너무 길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네. 근데 지금 봐봐. 자식들을 보면, 다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짐이 돼버렸다고. 네. 짐이 돼버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한계가 내 머리에다 실어놓을 짐이 없어. 내 어깨에다가 실어놓을 짐이 없어. 왜? 너무 꽉 찼거든, 내 어깨는. 내 머리도 다 꽉 찼거든. 이제 안 쳐도 그만 나한테 그런 고생이란 단어를 그만 쳐줘도 되는 거거든. 맞아요. 근데 계속 언니한테 그 고생이라는 단어를 쳐주기 때문에 언니는 폭발하기 일부 직전에 있는 거야. 맞아요. 응? 무조건 맞담맞담 하지 마시고. 맞아요. 생활력이 진짜.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무기력해가지고 이불을 하루 종일 안 갈 때도 있어요. 에휴. 근데 이불이 이렇게 축축하게 보이니? 저희가 지하라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지하라서 축축하고. 아, 좀 그럼 습이 있다는 뜻이네. 네. 그리고 맞네. 이불이 축축하고 더 그 집을 이사 가고 나서 더 집에 들어가기 싫으네. 네. 그래서 그 집이 근데 저희 둘째 딸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내놓은 지는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세상에 어쩜 한 사람도 안 보러 와요. 나쁘지도 안 가요. 지하라서 그냥 나 지하도 그렇고 왠지 모르게 지하도 새 지하가 있고 혼 지하가 있잖아요. 네. 나는 혼 지하처럼 보여요. 네, 그 한 17년 정도. 그쵸, 그럼 혼 지하예요. 지금 네네. 지하가 새 지하도 있고 혼 지하도 있는데 혼 지하처럼 보여. 맞아요, 근데 맞아요. 아, 나부터도 안 가니. 그걸 왜 들어갔어? 뭐 이럴라고 뭐 들어간 걸 뭐 어쩌라고, 그치? 나갈 적은 없죠. 내년에는 나갈 수 있어요. 내년에요? 내년에 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언니가 진짜로 많이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좀 웃을 수 있는 것은 3년 세월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이동수 같은 것은. 네. 이동수는 내년에는 있죠. 이사 운은 있어요. 아. 내년 우사 운은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언니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네.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언니입니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살고. 아니요, 속에서 내가 딱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한마디만 했죠. 성격 못해 처먹었죠. 예, 있었죠. 예, 예. 맞아요, 성격 못해 처먹었어요. 네, 진짜 못해 처먹어서 못해 처먹은 게 아니라 성격이 너무 급해요. 네, 많이 급해요. 성격 너무 급하다니까 뭐든지 내가 해야 돼요. 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철두철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나도 모르게. 맞아요, 이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혼자. 버릴라 그래도 안 돼. 나랑 그래서 내가 이런 병이 생긴 거야. 그런 거 하지 마. 나도 그래서 다 내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다 이번에 병원에서 있으면서 너무 생각한 게 내가 왜 이렇게 아프면서 이렇게 바둥바둥 살았을까? 저도 힘들게 살아. 내가 그래서 오늘 했잖아. 나 부담 가져. 나 들어오면서 그랬잖아. 내가 오늘 앉자마자 오늘 향수 자랑하고 오늘 내 언니 마음이 위로를 해야 될 것 같다. 네. 우리 이렇게 점을 보면서 마음이 위로를 날 오늘 당신이 해야 될 것 같다. 맞아요. 그러나 오늘 당신은 나한테 한자락 걸고 위로를 받으러 왔을 거야. 예. 어떻게 보면 혼나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으러 왔을 거야. 좀 선생님한테 뭐 왠지 좀 속이 뻥 뚫릴 것 같은. 근데 좀 뚫고 졸라기면 이렇게까지 나 시간만 쫙쫙 흘리고 속 뚫으라고 마음을 했는데 왜 안 뚫고 속은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럼 무당은 어떻게 하냐. 언니 속이 뚫으면 내 속이 뚫어져요. 아. 근데 언니 속이요. 분명히 이 정신으로 나랑 대화를 하면서 나를 이렇게 알아줘서 정말 고맙다. 마음은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속에서 그 불안증이라고 그래야 되죠? 네. 불안증은 내 수박 딱 잡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그게 나을까요? 나랑 둘이 연습하러 가자. 나도 어떻게 하면 이게 나을까? 나는 사람들은 참 그걸 잘 시켰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나는 정리 못하고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될까? 내가 했잖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버리시라고 있잖아. 응? 그게 쉽게 되지는 않겠지. 쉽게 되지는 그게 않겠지. 그게 힘들더라고요.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냥 한 번씩 차야 뭐 있으면 바람 쐬러 쉬었고.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오늘 당신 얼마나 나 답답해서 당신을 위로하겠다고. 어? 그것도 못해요. 이런 사람 봤다가 내가
뭐 사람들 내가 혼낸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는데 아니에요. 나 혼내지 않아요 사람. 아니에요. 응? 선생님 하시는 거 보면 집에 너무 속이 시원할 때도 있고. 당신이 막상 누가 옆에 막상 앉아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은데 요거를 안 떨궈지고 있지. 이제 처음이라 그렇고 그래도 선생님 정말 실제로 진짜 만나뵙고 싶었거든요.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보면서 다 이렇게 문자 남기면 선생님이 이렇게 답장도 달아주시고. 오, 나한테 답장 단 것도 있어요? 네. 오, 이따 닉네임 물어봐야 되겠다. 난 닉네임 나한테 답장 단 사람한테는 내가 꼭 확인을 진짜 해요. 밑에서 답장 못 달지만 확인을 하고 내가 기도 갔을 때 뭐가 생각이 딱 난다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별로 안 좋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좀 무탈하게 지나가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 쓰면 선생님이 또 답장글도 올리시고. 그래, 일단 물어봐야 되겠네 누군지. 감사해요. 아유, 그래서 또 물어보고 싶은 거나. 아, 이사하고 저희 둘째 딸 시집 갈 거. 아, 아까 그 말이 그게 그래서 나왔구나. 네. 시집 문은 들어왔는데 네. 조금 있어야 돼요. 미뤄질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언니가 불안해 생각하지 마. 놔버려 그냥. 그 불안해요 그것도. 근데 내가 그랬잖아. 내 애인을 뺏겠다고 언니는. 내 딸 뺏긴 게 아니라 내 애인을 그 지금 남자친구한테 그 딸 남자친구한테 뺏겠다고. 맞아요. 그런 때문에 그 언니가 더한 거라고. 맞아요. 그 허하다고 지금. 네, 그 느낌이에요. 응? 근데 딱 누가 나 손 하나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맞아요. 진짜 아까 내가 그랬잖아. 16년이 뭔지 모르겠다만 계산 안 해봤다. 이혼한지 16년이 된다고 해봤잖아. 네, 그 정도 됐어요. 그런 살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니.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습이 돼버렸고 병이 돼버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맞아요. 오늘은 허허 웃읍시다. 허허 여기가 명지끝이라고 그래야 되죠. 네. 명지끝이 꽉 달라붙은 것 같아. 맞아요. 뒤가 딱 맞아요. 뒤하고 여기하고 네. 숨이 안 쉬어져. 일로 올라갈 건 안 올라가고. 맞아요. 내려갈 건 안 내려가고. 그게 딱이에요. 그러니까 후 이런다든지 지금 막 숨이 쉬고 지금 언니가 그러고 있어. 맞아요. 그게 나요. 딱이에요. 이따 큰일 나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아마 이게 노트북이 나갈 때 되면 한 또 2개월 있다, 한 달 있다 나갈 거야. 왜냐면 내가 미리 찍어놓은 게 있어서. 아, 지금. 아, 선생님 그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나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아, 진짜요? 진짜 힘들어요. 선생님 거 다 찾아보고 너무 감사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선생님 거 막 더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많이 안 올라와가지고 아, 왜 선생님 거 안 올라오지? 그러고 다 뒤져보고 막 그러거든요. 나도 좀 해를 좀 느꼈나 봐. 근데 언니 같으면 뭐 또 오늘 또 보니까 내가 위가 좀 되게 안 좋아. 많이 안 좋아요. 어떡해요. 맨날 아프셔서. 내가 뭐 만드는 병인데 누구한테 원망 못하지 나는. 내 스스로가 만든 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나서 더 말 많이 들어주고 더 해줄 테니까 언니 용기 내셔야 돼. 네. 꼭 힘내시고 네. 오늘 신했으면 좋겠는데 머리는 언니가 다 날 이해했어. 네. 근데 네. 가슴은 여기가 안 뜰빼져. 아직은 그러니까 뭘 막 두드리고 싶어. 내가 막 이게 막 뭐라 두드려서 찔박하고 싶어. 엉엉 좀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한다 그래야 되나? 아. 그랬는데 우는 법도 까먹었어. 우는 법도 지금은 지금 머리가 막 돌 것 같아. 이래 진짜 돌아요. 그러지 마세요. 네. 됐죠? 선생님 한 가지만 우리 큰딸이 시집을 갔어요. 근데 지금 잘 살긴 사는데 걔네들이 끝까지 잘 살까요? 큰딸은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말 안 해요. 자발자발 말 안 해요. 어머 어떻게 하지? 큰딸은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네, 자발자발 말 안 해요. 언니가 만들어놓은 환경이 집안 환경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큰딸 잘은 살 거예요. 근데 언니가 많이 돌봐주세요. 지금 자식들을 다 놓으면은 딸만 셋이라고 그랬지. 네네. 아까 막내 혼자만 지금 발광을 치고 있고. 예, 발광. 예, 예, 예. 뭐 메아리 치지 않는 발광을 치고 있고. 맞아요. 그 둘째는 지금 이제 지가 살기에서 뛰쳐나간 거고. 네. 말하자면 지 마음이 그 남자한테 뛰쳐나갔다는 소리야. 네, 네, 살기에서 뛰쳐나간 거고. 네. 큰아이를 지금 댔는데 맹해. 머리도 맹하고 마음도 맹하고 완전히 무기력하게 보여.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겠어.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우울증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 맞아. 엄마가 잡아주세요. 네. 알았죠? 네. 영미 씨. 아, 감사합니다. 꺼주세요.